아, 보자한 게 다 삽질이었다네. 오마이갓.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턴 4주차 월요일입니다. 이사가 결정이 되고 주말에 이사를 막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제가 일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일과는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팅에서 딱 느낀 게 저는 계속 이렇게 큰 회사가 저를 왜 뽑았을까, 어떻게 뽑아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저를 뽑은 이유는 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띵에서도 저한테 누누이 말을 했었어요. 저의 그 누군가를 가르친 이력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매니저가 언급한 것 중에 자기는 항상 저랑 미팅을 하면 제가 아 예전에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을 해서 충분히 그거는 실현이 가능하다 안 하다, 실현이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텝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를 주로 미팅에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시니어 매니저가 아, 제니랑 미팅을 하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프리 클래스를 듣는 느낌이다, 프리 티칭을 받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강의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제가 프리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마음에서 떨어진 이유가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이 사람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의 전제 하에서 내가 지금 떨어진 게 내가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이 포지션에 내 능력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회사에는 저 같은 그 포맷을 갖춘 사람을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전 합격 영상에도 보셨듯이 회사 규모로 따졌을 때 훨씬 작은 회사들도 저를 다 리젝을 먹였어요. 근데 테라다인이라는 큰 회사는 저를 어셉해줬단 말이에요. 이 취업이라는 게 꼭 자기가 정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약간 타이밍의 문제이구나. 이 회사와 나와의 뭔가 커리어적 타이밍, 그리고 프로젝트와의 타이밍, 이 회사 비즈니스와의 타이밍이 취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또 느꼈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또 풀타임을 준비하겠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난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으니까 잘해오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할 것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회사 포지션에 맞춰서 어플라이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서 멘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안 배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 멘탈 관리 잘해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케이스를 보시고 테라다이보다 작은 회사도 다 떨어졌지만 제가 면접 본 회사들 중에 가장 좋은 회사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느낀 바는 약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회사와의 나와의 이력이 딱 맞는 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멘탈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인턴 4주차 화요일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프로젝트 전체 포맷 같은 거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데이터를 모으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애널라이즈도 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해서 뭔가 하나의 결과값을 냈어요. 그럼 아, 이 결과값이 정말 맞는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 해서 회사에서 콜렉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한테 이제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요. 웹 애널리틱도 하고 있지만 파이낸스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더 많은 미팅이 추가가 됐어요. 또 내일이 저희 마케팅 부서 전체 미팅이 있는 날이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되게 많이 미팅을 참여해야 돼가지고 저번보다 좀 쉬운 거는 포맷화하는 거랑 데이터 콜렉하는 거는 그전에 안 해봐서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이번 받은 데이터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프로젝트 하면서 봐왔던 데이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쫙쫙쫙 보여가지고 그거에는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엄청 맛있는 샌드위치 랩 그런가요? 여러분 저기 윙스탑 있는데 저 예전에 교환학생 시절 때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이 먹던 거예요. 왜냐면 왜 많이 먹었냐면
화요일에는 뭐 어떤 플레이버가 디스카운트 되고. 아, 그랬어? 응. 몰랐는데. 저기가 항상 막 금요일인가? 목요일에는 무조건, 아, 목요일엔 무조건 50% 할인이 됐어요, 윙스탑이. 그래가지고 항상 윙스탑에만 갔답니다. 버플로도 화요일인가 봐, 그렇게. 어, 화요일이지. 원 플러스 원. 거의 원 플러스 원. 여기는 50% 할인이었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캠퍼스 근처입니다. 네, 본천도 있어요. 아, 맞네. 애들 많다. 그러게. 기가 시작돼. 여기는 캠퍼스 주변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캠퍼스도 찍어봐 드릴게요. 저기. 여기 보이시죠? 유콘. 네, 캠퍼스 근처로 왔습니다. 애들. 여기에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진짜 크다. 저기 하나야?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서브웨이 같은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한국에서 절대 먹어볼 수 없는 맛이야. 아, 너무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본 맛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다, 상원아. 여기 사람 많고? 아니,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여긴 유콘 캠퍼스 안에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컬레지 스퀘어라고 유콘 안에 있는 피자집이에요. 어, 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는 저쪽 클럽입니다. 이, 이렇게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 진짜 크고. 카드 챙겨. 여기 피자집 되게 맛있어요. 새벽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새로 이사온 집 거실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피자. 여기 거실이 되게 크죠? 여기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먹어볼 수 없는 맛? 이게 미쳤다. 그치? 아, 잘 먹겠습니다. 피자가 이만큼 커요. 엄청 크죠? 아, 진짜 맛있다. 2시간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누워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미팅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미팅이라 정해진 건 없는데 얘기는 계속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어려웠고 어제까지 했던 게 약간 다 삽질이었어요. 파이낸스 데이터랑 웹앤얼리 데이터 막 하고 있는데 파이낸스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데이터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웹앤얼리틱 데이터도 제가 무슨 데이터 뭔가 칼럼 같은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찌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는 다 삽질만 하다 끝났던 거였어요. 아, 좋은 거는 덕분에 뭐 데이터 많이 알았고 오늘 할 일이 적다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어제만큼 막 많진 않다는 거?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꼭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블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 어제 한 게 다 삽질이었다네. 아, 되게 졸린 하루네요.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최종 미팅을 마치고 지금 자동차 극장에 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러 갑니다. Italian? Footlong? I want a tuna sandwich. Okay, do you want the whole thing or just half? Just half. So
서브웨이 추천. 나는 섞어. 저거 치플레 사우스웨스트랑 스위트 어니언이랑 같이 섞은 분만. 다음. 대박. 나 저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무슨 서브웨이는 약간 건강식 아니야? 무슨 스테이크 만땅에다가. 와. 스테이크. 앞에서부터 뭐 팔고 있네.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날씬해졌어요. 바람이 안 추워. 맛있게 먹어.